안녕, 빨간장갑 장보고입니다. 자, 오늘은 집에서 많이 키우는 식물 중에 하나죠. 율마입니다. 율마. 율마 순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. 자, 자세히 보시면 새순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율마는 제가 키운 지 한 1년 채 안 된 것 같은데요. 전에 몇 번 순따개를 해줬더니 순이 따져 있던 부분은 손을 닦던 부분 이렇게 갈색으로 죽어 있고 그 밑에서 새순들이 계속 올라옵니다. 율마를 풍성하게 키우려면 순따개를 자주 해주셔야 한다는데요. 제일 좋은 건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따는 방법입니다. 근데 이 많은 율마를 손으로 따기 힘드니까 저는 보통 가위로 순따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준비한 것이 전지가위. 이건 보통 생활용품점이나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마트에서도 판매를 하고요. 그래서 전지가위로 순을 따려고 합니다. 순따기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끝에 새로 나온 순들을 잘라주시면 이 아래에서 다시 또 새순들이 계속 자라나요. 그래서 율마가 풍성하게 커가는 겁니다. 순 따기 전에는 이 율마도 되게 휑하고 보기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새순이 많이 올라와서 그나마 좀 많이 빽빽해졌네요. 그래서 율마를 키우시면서 계속해서 순 따기를 해주시면 율마를 매우 풍성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실 때 가위는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뭐 특별한 건 없고 락스를 물에 약 한 10대 1 정도 비율, 물 100ml에 락스 10ml 정도 분무기에 넣으신 다음에 잘 흔들어 주시고 날에다 뿌려 주시면 됩니다. 소독을 하는 이유는 가위질을 하다가 가위에 이 순들이 찝히면 거기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소독을 하는 겁니다. 해보겠습니다. 돌려가면서 새순 있는 부분을 잘라만 주시면 되세요. 보통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. 가지를 쳐놓으면 가지들이 분화가 되면서 나무가 풍성해지죠.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 멋있는 수형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작은 나무일 때는 끝에 순 있는 부분만 이렇게 잘라만 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율마가 될 수 있습니다. 뭐 시간이 있으시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조금씩 따셔도 되는데 전 좀 귀찮더라고요. 손으로 따는 건. 그리고 화분도 밖에 내놓는 상태라 할 때마다 들고 와서 또 따주고 다시 또 내놓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자, 이제 거의 다 잘랐습니다. 금방 자르죠? 이렇게 잘라놓으면 잘라놓은 단면이 갈색으로 변합니다. 그래서 혹시나 말라간 건 아닐까 싶으신데 금방 새순이 나고 또 푸르게 올라옵니다. 좀 튀어나온 부분은 정리를 해주고 잘라놓으니까 율마 향기가 확 나네요. 마무리. 네, 됐습니다. 자, 율마 순따기 어렵지 않죠? 돌아가면서 튀어나온 부분만 살짝씩 잘라주시면 됩니다.
그러면 다시 또 풍성하게 새순들이 올라올 테니 가을쯤 되면 아마 엄청 풍성한 율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됐습니다. 율마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순따기가 기본적으로 병행돼야 되는데 손으로 따주셔도 되고 이렇게 가위로 잘라도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가끔씩 한 번씩 따주세요. 그래야 풍성한 율마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한 번씩 쓰다듬어 주시고 어렵지 않죠? 나무 키우는 게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면 뭐든 다 어렵습니다. 근데 쉽다고 생각하시면 뭐든 쉽습니다. 자, 율마 순따기였습니다. 안녕.